자, 두 번째 통증은 척추질환. 척추질환이면 대표적인 게 허리디스크하고 협착 뭐 이렇게 되는데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이거 통증 더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근육하고 혈관이 좀 수축하는 겨울에는요. 네. 요통이 정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침 맞으러 오신 분들도 한 30% 정도는 조금 더 느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서 건강 챙기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겨울이 되면요. 또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홈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척추에 압박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척추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요,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척추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근육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자세가 좀 틀어져서 허리 운동을 하시다가는요, 척추질환이 심각하게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법도 올바른 운동법을 써야지 무턱대고 운동하면 더 안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퇴행성 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거 어쩔 수 없이 아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척추의 순수 무게는 2kg 남짓한데요. 2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척추가 우리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하중을 받고 있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또한 20대의 허리 디스크를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수분이 풍부한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주위를 질긴 섬유륜이 감싸고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수액의 수분이 사라지고요. 섬유륜도 약해지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MRI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정상허리 충분히 수액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밝은 색깔의 디스크를 띄고 있는데요. 이런 디스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움직임 등으로 척추에 부담을 누적시키게 되면은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는 쓰면 쓰는 대로 닳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아까 50견은 안 써서 그냥 부서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야, 이게 어렵네요. 적절한 걸 찾아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1년 기준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수 대비 척추질환 환자 비율이 22% 정도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평균 진단 연령 같은 경우에는요, 매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척추질환 전체 신규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118만 명 중에요. 20에서 30대가 무려 40%, 37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굉장히 좀 젊은 층으로 낮아졌다. 점점 어려지네요. 신규 환자 중에 20, 30대가 40%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진행할 게 아니네요. 네. 조심히 하겠네요. 젊은이 아까 이게 됐죠. 많이 벌어졌으니까. 네. 안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파질 청춘이네요. 네.